음성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를 들고 뭐 하느냐면, 폰 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비디오가 안 찍혀요. 지금 에러 났는데, 지인이 고프로를 빌려주셔서 고프로를 얻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나를 셀카를 찍으면 좋을까? 근데 고프로 내가 잘 나오는지 모르잖아. 그냥 이렇게 되고 얘기해야 되나? 좀 이상하지? 이상하고. 어쨌든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요, 고속터미널 꽃상가에 와 있습니다. 시간을 잘 맞춰야지 꽃시장에서 꽃과 조화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오늘 왜 왔냐면, 연말 선물을 만들려고 왔어요. 우리가 선물할 때 항상 고민하잖아요. 아, 이거 사면 좋을까? 이거 사면 좋아할까? 아니면 이거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근데 제일 좋은 선물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걸 알고, 서프라이즈로 딱 주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가까이에 있어도 그 사람이 요새 뭘 필요하는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좋아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선물하기가 어렵잖아요. 제일 좋은 건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 또는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지만, 또 가끔 우리가 깜짝으로 서프라이즈로 선물을 받을 때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선물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날인 건 아닌데, 그래도 그동안 한해 동안 우리 수고했어, 연말 잘 보내자, 새해를 잘 맞이하자라는 마음으로 주는 선물 중에 하나를 저는 오늘 추천드릴게요. 크리스마스 하면 트리! 반짝반짝이는 그런 트리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 그 트리 선물 받아보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잖아요. 거기다 꼬마전구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나면 되게 따뜻한 연말이 될것 같아요. 매년 크리스마스 트리를 몇번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최근 한 3년 정도 그 선물을 못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꼭 선물을 하고 싶어서 여기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진짜. 오후에 마침 강의가 있어가지고 오전에 일찍 여기에 들렸어요. 여기 들렸다가 저는 진천으로 갈 거예요. 꽃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금액,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품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격대도 저렴하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선물 준비하러 가볼까요? 꽃도매상가에 왔습니다. 영업시간이 11시 30분.
이 리스가 18,000원 정도. 어느 분이세요? 이게 25,000원 정도. 와. 사장님.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2,800원. 2,800원요? 응. 이게 몇? 30 나온 거. 30이에요? 예. 네. 2,800원. 어서 오세요. 뭐 몇 개나 수업했을 거예요? 아니요, 저 그냥 두 개 정도 따로 만들려 만들어 보려고. 만들어봐. 이렇게 펴갖고 해야 돼? 아. 네, 만들어 보긴 했는데 재료를 빨간색으로 하는 게 맞겠죠? 빨간색이 제일 나. 예시 만 똑같이 따라할 만한 거 있어요 여기? 아, 저 우리 저기 니스 만들어 놓은 거 봐봐. 어, 어디 있어요? 어. 아, 이런 거요? 와, 이쁘다. 이렇게요? 응. 어, 이쁘다. 이렇게 하려면 이게 응. 이거예요, 크기가? 그렇지. 똑같은 거야. 재료가 이렇게 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이런 붓을? 볼? 너무 이쁜데. 두 가지는 사야 되니까. 네. 여기다가 네. 이거 하나 사야 돼. 아, 그래요? 잠시만요. 집에 재료가 이건 있는 몇 개 있는데. 어떤 거 있어? 이거랑 또 약간 이런 거. 그거는 안 넣어도 되는데. 좀 활용하려고 그랬죠. 아, 근데 너무 그러나. 그 금색도 조금 사이사이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5,000원하고 얘가 8,000원이야. 얘는 비싸. 비싸네. 그렇지만 얘를 안 넣으려면 요거 4,500원짜리 넣어도 되고. 아. 근데 걔가 이쁘긴 해. 아. 이게 8,500원? 이거는요? 걘 1,500원인데 반짝이가 없어서. 그래도 좀 비슷한 효과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워. 구슬이 대신에 약간 반짝이 들어간 구슬로 바꿀 이게 다 지금 반짝이 들어가잖아. 반짝이. 아. 반짝이가 안 들어가도 광이 나잖아. 근데 이거 지금 두 개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두 개 만들 수 있죠?
지금 요거 저기 세 개 들어갔잖아 얘. 네. 어? 네. 그러니까 두 개 나오지. 네. 그리고 얘도 이제 몇 개 들어갔어. 반만 넣으면 되지. 아 이걸로? 꼭 하나에 여섯 개씩만 넣으면 돼. 하나에요? 예. 얘가 그럼 12개잖아. 응. 근데 얘는 엄청 많은데 얘는 조그만 거. 그 조그만 건 또 사야 되는데 그 너무 많이 들잖아.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치고 얼마라고요? 2,500원. 두 개에 5,000원. 응. 이게 2,800원. 응. 이거는 1,500원. 여기서 한 개 더 하든지. 그러면 네. 두 개 만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1,500원? 메리 크리스마스. 주장은 겹쳐서 못하잖아요. 하나밖에는 해당 장이 없답니다. 이건 얼마예요? 이 미니 티비. 이제 감아서 네. 저희가 불까지 포함해서 네. 이런 거는 얘는 2만 원. 2만 원. 3만 5천 원. 포함해서요? 되게 싸다. 이게 2만 원이라고요? 얘가 2만 원. 아 얘. 얘 얘 얘. 3만 5천 원. 3만 5천 원이요? 얘가 2만 원이고. 초코 브라운은 뭐예요? 초코라 애들. 아. 이게 보시면 깜빡이 다 되고. 아, 전구가 전기로 가는 거예요? 네네. 아니면 이제 건전지 전구 하셔서 이제 건전지 전구로 감으시면 되지. 전기가 안 되면. 아. 전구는 다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좀 더 보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구도 많고. 와, 전구가 찌꺼버렸네. 전구는 어떻게 가격돼요? 네. 전구 어떤 거 찾으시면 이거 되지? 여기다 쓸 건데 30... 39, 59? 저 크기 한 번만 봐도 네네. 될까요? 아, 39, 59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가격이 어떻게 돼요? 뭐 작은 전구로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요? 네, 아마 이제 꾸미고 빨간색으로 다 꾸밀 건데 이게 더 낫지 않나요? 그런 것도 괜찮고 근데 이게 그린이어서 네. 좀 티나요? 미니 앵두나 별 같은 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데 와 요거 감으면 산타가 중간중간에 돌아다니는 느낌? 아, 되게 예뻐요. 귀엽다. 감아서. 아 이런 건 얼마예요? 가격 얘는? 얘가 몇 구예요? 59거든요? 네.
5,000원. 3,000원? 59, 3,000원. 이게 그냥 일반 건전지죠? 네, 네. 일반 AA 건전지요. 근데 벽에 걸려면 얘를 이렇게 밑에 두고 이렇게 거는 요거 뒤에 리스 뒤에 묶으시면 되거든요. 요런 건전지도 상관없어요. 가벼워서 묶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걸어주면 돼. 아. 가벼워서 리스 뒤에다가요? 어, 이렇게 살짝 요기를 하던지 해서 리스 뒤에 이렇게 같이 걸어주면 돼요. 아, 네. 그렇구나. 코드 따라오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아. 조그만 리스 하나 하는데 전선 꽂아서 하려면 불편해서. 맞아요, 맞아요. 지금은 다 이걸로 해요. 근데 초록색으로 된 건전지는 없어요? 초록줄은? 예, 요즘은. 초록줄은 다 건전지 아니고 코드죠? 네. 요즘은 다 이렇게 투명으로 나오고 초록줄은 왜 막 큰 대형 틀이 이런 데다 할 때만 초록줄로 나오고 지금은 다 투명. 아, 그렇구나. 이렇게 사이사이 해서 투명으로. 아, 사이사이 어, 녹색 나무에 넣고? 해도 별로 네. 가늘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어, 숨어서 안 보여요. 이거 그러면 두 개 주세요. 50%로. 카드도 되죠? 아, 그래요? 여기 그건 안 팔죠? 그 글루건에 들어가는 글루. 글루건 신이요? 신. 그거는 자유집이나 뭐 문구 아. 이런 거. 네네. 3천, 6천원? 얘는요? 얘는 미니엔드가 5천원이에요. 이거 킨 거 있어요? 혹시? 언니 뒤에. 아 이거. 이게 3천원? 이게 39예요? 이게 59예요? 여기 혹시 글루 심 파나요? 네. 그 글루 심. 아, 이렇게 크게 팔아요? 아니, 양 작은 거 돼. 양 작은 거 돼서 뭐예요? 이거요? 그냥 아주 얇은 거, 이거 같은데. 총이요? 아, 갖고 올게. 두 가지인데. 이거 같은데? 그럼 10개 1,000원짜리 있어요. 네, 10개 1,000원이요? 드릴까요? 네. 맞겠죠? 안 맞으면 어떡하죠? 깎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거 맞아요. 작은 거. 두 개밖에 없어. 근데 카드도 돼요?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게 드세요. 네. 1,000원. 10개 1,000원. 이렇게 주차하는 모인으로 하시면 되고 할인권을 꼭 받으세요. 주차 할인권. 그래서 2시간에 2,000원 할인권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2시간 동안 이용했으면 2,000원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된대요. 하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천에 가려고 합니다. 그 차를 어디다 놓지? 재료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 리스 두 개. 이거 하나에 2,800원이에요. 두 개 샀고요. 그리고 이게 하나에 1,500원. 되게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딴 데도 비싼 데도 있었는데 이거 메리 크리스마스 10개짜리가 1,500원. 그리고 이 꼬마 전구 59인데 건전지로 하는 거에 3,000원. 하나에 3,000원이구나. 그리고 2,800원. 이거 두 개에서 아마 5,0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필요한 재료는 요거. 꽃가위랑 본드인데 이 뭐라 그러지? 본드인데 뭐라 그러지? 하여튼 본드. 그래서 전 총 이 금액이 15,000원에 부가세 16,500원. 16,500원에 꼬마 전구 6,600원. 그리고 이거 심. 해서 총 7,700원에 16,500원에 7,700원. 더한 거. 거기다가 주차료 2,000원. 해서 이 정도 들었고요. 이제 만드는 거 같이 해볼게요.
번째로는 여기를 상처를 잘라주고 이렇게 처음엔 좀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어서 이걸 펴줘야 돼요. 이렇게 모양을 펴주는 거예요. 최대한 모양을, 리스 모양을 예쁘게. 여기다. 최대한 원하는 모양 크기로 좀 이렇게 펴주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리스 모양이 대략 나와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이렇게 모양이 얼추 맞죠? 이렇게 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볼. 저는 여기서 볼 3개, 하나에 3개, 여기서 6개 작은 거 달아줄 거예요. 일단 큰 볼부터 사용해볼까요? 이 두 개로 다 사용할 거니까. 저는 아까 최대한 그 아주머니가 만들어 놓은, 사장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사용할 건데, 이런 거는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니까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끈 같은 거. 왜냐면 걸 게 아니고 붙일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다 그냥 끈으로 해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왜 끈이 있냐면 보통 크리스마스 큰 거 하면 이렇게 걸어두잖아요. 근데 우리는 걸을 건 아니어서 이렇게. 그러면 좀 나눠볼까? 반짝이가 약간 들어간 게 있고, 그냥 있고, 진한 게 있고, 이렇게 나누겠다. 이렇게 반짝이 이거, 이렇게 하나, 이게 하나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기. 큰 거를 먼저 붙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큰 거 여기다가, 하나는 여기다가, 하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일단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일단 큰 거부터 먼저 붙여볼까요? 붙이는 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본드, 본드 칠해서, 예열되면 이렇게 본드가 높거든요.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고정시키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보이나?
색깔도 똑같이 6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나누면 돼요. 어? 왜 빠졌지?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옳다. 너무 예뻐요, 항상. 이 빨간 조화가, 빨간색이 전트리가 일단 예쁜 것 같아요. 흰색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흰색으로 꾸며서 만드셔도 돼요. 구슬이 워낙 색깔이 많으니까. 전 최대한 일단 뭐 어떻게 붙여도 웬만하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아, 일단 구성을 해보면 반짝이가 3개, 2개씩 있고, 여기 2개, 2개, 그리고 얘도 2개, 4개. 아, 줄줄줄줄 이렇게 나뉘면 돼요. 일단 뭐 할 거냐면 이 빨간 걸로 꾸며줄 거니까 일단 붙여볼게요. 잘 나오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대로 붙여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선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바쁘다고 많이 못 만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들면 저도 되게 좋고 연말 분위기도 나고 이런 거 받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일단 큰 것들은 완성이 됐어요. 짜자잔. 그렇다면 이제 뭐하냐면 이제 작은 것들 붙여주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크니까 쬐끄맣게 잘라주면 좋겠죠? 이게 스티로폼이에요. 되게 이렇게 하나씩 조금씩 넣으면 이게 은근히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과유불급이라고 또 너무 많으면 별로지만 또 은근히 이렇게 필요로 한 게 있어서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뜨끄맣게씩 조금씩 잘라주면 돼요. 이게 다 버리지 마시고 이 나뭇가지도 다 쓰면 이쁠 것 같아요. 이만하면 버리지, 다 버리지 마시고. 그냥 가위로 자르는 것도 힘들 거고요. 꽃가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꽃시장에 가면 호가이 살 수 있거든요. 이게 나뭇가지 같은 거 따르는 경우라서 이게 아무래도 좀 철사 자르고 이런 것들이 좀 아휴 안 되네. 저는 제가 지금 손님이 없어서 그렇지 이런 것도 그냥 다 버리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이렇게 알맹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두 개 다 완성을 했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아직 이건 안 붙였는데 이렇게 붙일까 하나만 붙일까 고민이에요. 짜자잔 이쁘죠? 선물용입니다. 여기다 이제 꼬마 전구까지 합치면 되는데 꼬마 전구는 전구는 이거거든요. 59짜리. 되게 작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예쁘죠? 이거를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걸어주는 건데 일단은 이거 빼고 걸어볼게요. 건전지를 뺀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면 되는데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부릴 수 있어요. 이 나무를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고정하면 돼요. 이건 따로 손들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철사 밑에다가 철사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둘둘 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바퀴 다 돌린다 남으면 두 바퀴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 중간중간만 고정을 해주셔서 중간중간 이렇게 나무로 고정할 수가 있으니까 살짝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거는 제가 한 3-4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거 다시 꺼내면서 봤는데 조금 본드 처리만 좀만 해주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거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집에. 그리고 이거. 그죠? 불을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만든 겁니다. 약간 초록 불빛 나는데 그냥 불빛 맞고요. 지금 실제로 보면 안 그런데 약간 초록색이 겉에 배경이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오려나?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와! 엄청 예쁘다, 그쵸? 예쁘다. 그럼 안녕. 미리 크리스마스. 안녕. 도움이 되신 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직접 만들어요? 이거 내 유튜브 보면 알 수 있어. 오, 오 만들고.